떨려라. 뭐야? 시작이다. 뭐야? 불 다 꺼져 있어. 어? 어 뭐야? 또 놀래키려고? 자는 거.. 아 놀래키려고.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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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반전! 어? 어? 진짜로? 멋있다. 뭐야? 얼굴이 안 보이지. 살짝만. 야 조심해 조심해. 얼굴이 안 보이지. 살짝만. 야 조심해 조심해 뒤. 야 조심해 조심해 뒤 뒤. 아니 이거 불 아니야 자기야. 아 불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다다다다다. 진짜 놀랐어. 뭘 때려? 나 기억을 아. 일로 오세요. 걸어 오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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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진짜 힘들겠다. 빨리 갔다 와. 응. 아, 프로포즈는 사실 결혼식이 거의 코앞이 다가와가지고 아, 뭐 누가 하면 뭘 어떠냐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냥 이게 되게 촉박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네.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행동파야, 여기. 엄청 조마조마 하셨겠다, 올라올까봐. 아니, 며칠 전부터 엄청 준비를 했는데 케이크도 제가 주문 제작을 미리 해놨고 역시 그 주문을 잘하네. 네. 케이크 예쁘더라고요. 네. 그것도 경쟁력이야. 네, 맞아요. 무슨 노래예요, 근데? 아무 노래 하시는 게? 그렇게 궁금했어. 바람이 치던 약간 그런 멜로디를 썼어. 다다다다 나 기억을 아 일로 오세요. 걸어 오세요. 이거 뭐야? 갑자기 일로 엘미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일로 엘미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풀어. 풀어. 어? 자기야. 이게 뭐야? 이거 자기야.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너 지금? 자기야. 어? 나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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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랑 결혼했어요. 어. 나랑 결혼했어요. 속담이 멋있어! 진짜 멋있다. 야. 나랑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어, 자기야, 이건 내가 해야 되잖아. 자기 왜 이거 네가 해? 당황하지. 뭐 하는 거야? 어떡해. 자기야. 껴줄게. Will you marry me? Of course. Of course. Thank you. 아, 미치겠다. 자기야, 결혼해서 좋구나. 아, 감동받았어. 이현희 씨 울어요? 아니, 울어요. 울어, 울어. 아니, 아니, 여기서 눈물이 안 나는데?
감동적이지. 아니, 눈물을 안 나는 이유가 아니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야. 뭘 세상에 눈물 안 났잖아 그래. 그냥 아, 솔직히 여기서 그래. 아니 나도 눈물이 많은데 눈물을 안 나. 아니 프로포즈 못 받았어. 쉽지 않다. 아니 저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담비를 되게 오래 알았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은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 봤어요. 아, 어, 맞아. 나도 행복하니까. 급하게 프로포즈하는 손담비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그게 너무 멋있다. 그 담백하게 그냥. 반지도 내가 줬어. 그게 껴달라고. 껴달라고. 어, 이게 뭐 이게 뭔 일이야? 자기야 여기 봐봐. 귀여운 오빠. 네가 오빠라고 붙이니까 이상하다. 야. 오빠 사랑해. Will you marry me? 사랑해. Will you marry me? 응. 저기 어때? 자기야 앉아봐. 왜? 앉아봐. 뭔데? 아직 해야지 준비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프로포즈 안 해가지고 이거 먼저 하긴 했어 그냥? 어. 어 왜 조금 더 참지 기다리지 아니 난 자기한테 반지만 받고 이게 아니 자기한테 반지 주면서 왜 프로포즈를 안 하니? 프로포즈 진짜 어? 아니 그러면 반지는 왜 줬어? 어 반지만 줬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카나시 갔다 오는데 반지만 딱 이렇게 있더라고 어 아무 말 없이? 그게 뭐 일종의 프로포즈였네 프로포즈네 어.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죠 말이라도 그치 말이라도 말도 없었어요? 그냥 뭐 준비했다 뭐 약간 이런 그냥 덤덤하게 어, 덤덤하게 그런 거야 자기야 이게 저 뭐냐 내가 이 결혼 준비하면서 너랑 같이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뭐랄까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너한테 하는 프로포즈였어. 그래. 근데 그게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어? 너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빨리는 아니지 자기야. 그래 이제는 내 프로포즈를 너도 이제 받아. 뭐? 뭔 소리야? 내 프로포즈를 너도 이제 받아. 뭐? 뭔 소리야? 어? 진짜 몰랐나 봐. 놀랬어, 놀랬어. 손담이 진짜 놀랬어. 어, 저 보따리에 대체 뭐가 뭔데? 30분 동안. 나는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되게 뭐랄까 너하고 딱 둘이서 아 거짓말 둘이서 아 거짓말 하고 싶었어 진짜 뭔데 하나도 올 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래 반지 되게 중요하지 반지는 줬잖아 그래서 근데 그 반지가 사실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뭐랄까 그동안의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거잖아 내가 생각해봤어 너한테 줬을 때 어떤 게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구나 뭐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너한테 공유하는 거는 뭐 그런 거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메달? 내가 갖고 있는 메달? 어? 어머 웬일이야 어머 진짜로? 멋있다 어? 내가 갖고 있는 메달? 이거를? 응 근데 사실 이 작은 메달이 근데 난 진짜 30년 동안 진짜 운동만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남은 게 난 이게 다인 것 같아 내가 제일 영광스러웠던 그 세계선수권 우승한 그 금메달 뭐야 아 이건 좀 감동이다 네 전부야 본인 인생의 전부 그럼 맞아 30년 평생 운동만 해왔잖아요 본인 어떤 그 예. 어 이건 좀 감동 스포츠 인생의 또 어떻게 보면 예 결정체죠 예.
전부야. 아, 어떡해. 내가 받아도 되겠니? 근데 이거는 손님 갖고 있어 봐봐. 내가 너한테 며칠 전에 이 줄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샀잖아. 어. 이거 뭐야? 그걸 주는 거야? 사실 여기다가 걸라고 한 거야. 매달 걸어주려고? 어? 이 안에다 걸어주려고. 이거를? 응. 아, 펜던트처럼 이렇게 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네. 자기가 이거 마음에 든다고 며칠 전에 샀잖아. 나 원래 목걸이 안 한다. 아, 뭐야. 나 원래 목걸이 안 한다. 오빠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앞으로는 난 이게 전부였거든, 내 인생에서. 난 이게 내 인생 전부였는데 이제는 네가 내 전부니까 이거 네가 갖고 있어. 어. 어, 어떡해. 이뻐? 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다. 너 얼마 전에 혼인 신고서 받아왔어. 아, 혼인 신고서. 아, 혼인 신고서. 그랬어. 그래서 아, 울다가 울다가 내가 너한테 편지 썼어. 아까에서 편지 좀 썼군요. 글씨도 어쩜 이렇게 진짜 잘 썼어. 글씨 너무 잘 썼는데? 읽어줄까? 어. 담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인신고서를 봤다. 남편란에 내 이름을 적으며 아내란에 너의 이름이 쓰여지는 걸 상상한다. 자상하지도 섬세하지도 못한 많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남자인 날 넌 훨씬 더 좋은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너로 인해 배웠다. 내 나이에 누군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감정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 난 어느 누구보다 행운아인 것 같다. 시처럼 쓰셨어. 난 어느 누구보다 행운아인 것 같다. 나에게 행운인 손담비야. 너로 인해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하고 행복하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10년 전에 못 알아봐서 미안해. 늦은 만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나랑 결혼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래. 울지 마. 나랑 결혼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야 고모.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당연하지. 근데 자기 기억나? 왜냐면 자기는 그때 국가대표 이제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고 나도 그때 드라마하고 있었잖아. 아 심지어 올림픽. 아, 올림픽 진짜 준비해. 서로 바쁠 때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가 1년 넘게 사귀었으니까. 아니 그 정도 사귀었지. 근데 내가 근데 보면 근데 되게 자주 있었지 같이. 아니 거의 붙어 있었지. 왜냐면 오빠 전지훈련 빼고는 맞아. 다 같이 있었지. 맞아. 근데 뭐 자기가 나 그랬던 거 기억나.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사귀었을 때도 오빠는 나한테 화낸 적이 없었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는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속에서 냈어. 열불이 나고 있었어. 왜? 어?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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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티를 안 냈네. 왜 화났지? 알는 스타일이야. 너는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속에서 냈어. 열불이 나고 있었어. 왜? 어머.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뭐라 그랬는데 내가? 야, 전지훈련을 갔는데 전지훈련은 빨리 오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돼. 나 지금 시합을 하러 왔는데. 보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보고 싶으니까 와. 그래, 좀 그렇다. 뭐 어떻게 빨리 오라 그래. 소리 없네. 아, 없었죠. 저 이제 훈련을 한번 어디 저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오래. 이렇게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합도 다 돌고 이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건 아는데 그냥 알지. 말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말이라도 나 등장 간다 이런 얘기라도 들을 말이라도. 쿠바에서 만나자라든지 그치. 뭐 이런 얘기라도. 쿠바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도. 말이라도. 거지. 자꾸 이제 전화로 안 그래야 아니, 되는데 와, 보고 싶어. 오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에 나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널 이해하면 되게 끝날 내용인데 나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네가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 난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존중을 안 해준다라는 느낌이? 내가 하는 이 전지훈련을 뭐 스케이트를 존중 안 해준다는 게 나는 그때는 막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싸웠잖아. 맞아, 엄청 싸웠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운 이유는 같이 안 있어서 싸웠던 것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싸울 게 없었어. 아, 그럴 수 있을 본인도 것 같아. 보고 싶었을 거거든요. 맞아. 그 상황에. 너무 슬프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헤어지고 저 마지막까지 인연이 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쉬움이 있었네. 엄청 있었어요. 키스앤크라이 출연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 옆자리였어. 우와, 둘이 그렇게 앉았었구나. 못 만나서 헤어지고, 못 만나서 헤어지고. 네, 같이 있지 못해서. 정글을 다시 앨범을 또 내고. 그래, 이제 각자 또 이제 뭐 젊을 때니까 또. 못 만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진짜.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년을 다시 만났을 때 오빠 그랬잖아. 이제 네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맞아.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만난 거지.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때는 몰랐어.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정말 대단한 거야. 맞아. 야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만난다는 이게 인연인 것도 거지. 와 그러게 신기하다. 약간 영화 같다. 그때 한참 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의 막 3개월 동안 진짜 술만 마시고 진짜 완전 살도 완전 많이 빠져서 막 그럴 때였어. 그런 상황에 만났구나. 그 언니 수잔 언니가 오빠랑 같이 일하니까 오빠네 가게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엑스 가게? 내가 이랬거든. 그때 오빠 잘 지내? 그랬더니 엑스 솔직히... 가게를 내가 아, 또 연결고리도 있구나. 와, 그 가게까지 만났구나, 다시. 초반에는 그랬어. 10년 동안 안 봤으니까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좀 있었거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근데 딱 오빠가 들어온 순간 속으로 생각했지. 아, 전혀 어색하지 않겠구나. 그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 알아. 어머, 이야, 영화 같아. 운명이다. 진짜. 처음에 그러지 뭐 잘 지냈냐 뭐 요즘에 너무 힘들다며 뭐 힘내고 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시작됐잖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오빠 말 때문에 그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 해소가 되고 오빠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당시에 너 그 만나기 전에 벌써 나 한번 들었어. 네가 되게 우울해한다는 그 누나한테. 그래서 혹시 뭐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너하고 10년 전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너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너가 좀 덜 힘들게 했으면 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날도 사실 너 뭐 우연찮게 왔지만 아 너 야 그거 괜찮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아, 나 또 슬퍼. 그래 근데
그 왜 슬프지?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 그때 힘든 그 시점이 생각났어. 아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 뭐 지금 몇 달 동안에.